자, 3번 도로교통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도로교통법 1장 총칙에서는 각종 개념들, 용어들이 나오죠.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뭐 두세 문제 정도는 꾸준히 출제가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 고속도로. 뭐 이건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운행에만 사용한다. 자동차의 운행에만이 아니라 고속 운행이죠. 자동차의 운행에만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고속도로는 고속 운행이죠.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이겠죠. 1번 X. 2번 횡단보도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란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 얼핏 보니까 횡단하는 보행자까지는 횡단보도의 개념과 어울리지만 뒤에는 차마죠. 차마의 안전을 위해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은 횡단보도가 아니라 안전지대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횡단보도하고 안전지대죠. 그래서 뭐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횡단보도는 보행자죠.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역이고 안전지대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마죠. 차마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살짝 이제 우리가 문제를 꼬아내는 것이겠죠. 핵심 개념도 났지만 결국 핵심적인 키워드는 요거 찾아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시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부분은 이건 횡단보도가 아니라 안전지대죠.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주어를 바꾸면 되겠고요. 틀렸고요. 3번 안전지대란 2번 3번 바로 나란히 나 있죠. 이거는 두 가지가 서로 주어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만 한다. 그래서 2번과 3번에서 바꿔치게 되는 것이고요. 4번 차도란 연석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연석선 안전표시 그밖에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안다. 4번이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건 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도로니까 차를 앞에다 딱 하시면 차도, 차로, 차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차도가 상위 개념이고 차로는 차도 중에서 한 줄로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한 줄로 요게 차로.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차로가 하위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차로하고 차로를 구분한 선 요게 차선. 그래서 도로 차 도로 낼거 이렇게 딱 해놓으면 차도 차로 차선 도로 차로끼리 구분하는 경계선 요게 차선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용어도 한번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또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될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